그날 나 들킨 날 그날 다 끝이라고 생각했거든. 아니 그 전에도 이미 좋아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고 좋아하고 싶지도 않았어. 다시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길 바랬는데. 그런데? 근데 너무 마음에 걸려.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고 이제 나는 나한테 맞는 삶을 살면 되고.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너무 못했어. 오빠였을 때 의지가 돼줘서 고마웠고 내가 먼저 고백할 수 있게 밀어달라고 했을 때 들어준 것도 고마웠고 산으로 내 걱정해서 와준 것도 고마웠고 맛없는 해장국 먹어준 것도 고마웠고 그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빛 윤화정 잘못 지적해준 것도 고마웠고 같은 곳을 바라보 우리 오빠 결혼식 보게 해준 것도 고마웠고 내 기획안을 알아봐준 것도 고마웠고 그게 네 거였어? 기획안에 네 이름 아니었는데 더러워진 셔츠 갈아입게 새 셔츠 갖다 덮어준 것도 고마웠고 내 노력을 알아봐준 것도 고마웠고 날 사랑해준 것도 고마웠어. 근데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질 못했어. 그게 너무 미안해. 지안아. 응? 그 사람한테 미련 갖지 마. 미련 안 가져. 절대 갖지 마.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알아. 근데 다 끝났어. 걱정 마. 그 사람 내일이나 모레쯤 바르셀로나로 떠나, 유럽 지사로. 그리고 다신 만나고 싶지 않아, 최도경. 왜? 그 사람이 최도경이라서. 최도경이니까.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집안 사람이니까. 이 사람이 참 웃긴다, 효가. 내가 살아나니까 감정도 살아나. 주물래? 안아줄까? 아니야. 나 아무 남자한테나 안겨서 오는 서지안 아니다. 난 네 보호자인데. 이제 아니거든? 아, 불안하다. 혀가 우리 맥주 사가자. 나 시원한 캔맥주 마시고 싶어. 그래, 가자. 편의점 맥주 사러. 오, 따뜻해. 역시 집이 최고야. 어서 들어와.